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절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OWSB 탑10, 이번 2021년도에 개편된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요 내용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분리시키고, 내용도 좀 분리시키면서, 시리즈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OWSB.org 탑10으로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시면은 요 페이지를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요거는 이제 리뷰 버전이죠. 아직은 정식 버전이라기 보다는 정식 가이드가 나오기 전에 사용자들한테 공개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거의 여기에서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기준으로 나온 것이고, 이 전에는 이제 2017년도인가 약 한 4년 전이죠. 4년 전에 나왔어요. 원래는 이제 한 3년 정도 기준으로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좀 안 나오고 있다가 4년 만에 요것이 나왔습니다. 2021년도요. 그리고 이제 OWSB 탑10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은 이제 웹패킹 기준이죠. OWSB에서 그 탑10이 모바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안드로이드, iOS 여러 가이드들, 그다음에 시큐어 코딩과 IoT하고 관련된 뭐 탑10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제일 많이 참고하는 것은 이제 OWS에서 웹패킹과 관련된 것들이 우리가 모예킹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OWS 탑10이라는 것이 이제 웹이라고 하는 것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자세한 정보들은 여기를 이제 클릭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후에 제가 하나씩 클릭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변했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아직은 이제 한글로 번역 작업이 안 했죠. OWSB 같은 경우에도 국내 이제 서울 쪽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이제 모임들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번역 작업을 좀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2017년도 그 다음에 2021년도 버전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있고요. 2017년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주 참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이렇게 바뀔 때 완전히 다 바뀌지는 않아요. 한 3개에서 2개 정도가 이제 좀 위치가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요 아래 나와 있는 앞으로 이야기할 취약점들이 기존에 없다가 갑자기 확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생긴 것이 아니고 이제 요것은 이제 순위거든요. 뭐 어떤 CV 값들, 이게 어떤 공통된 취약점들의 그런 개수들이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런 취약점들이 이슈인 것 같다고 한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순위를 이렇게 매기는 것이고, 사실 요거에 있던 요 순위들이 뭐 이렇게 20위권, 뭐 20위, 30위까지는 뭐 이렇게 순위를 매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0위, 30위까지 매겼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탑10 안으로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전에 뭐 항상 이제 웹패킹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에서 이제 뭐 컨설턴트를 통해가지고 하기 시작한 것이 약 한 뭐 2003년도, 2004년도 그때부터이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취약점들도 지금도 나오고 있다. 이전에 제가 이제 고객사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SQL 인젝션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 사용했던 기법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서비스가 바뀌면서 그런 기법들이 조금 이렇게 바뀌는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QL 인젝션이나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도 아직까지 나오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합쳐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합쳐졌고, 그 다음에 이제 SQL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것들 취약점, 요 인젝션 국경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A1 쪽에 많이 이렇게 2014년도도 A1 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것은 이제 3위로 이렇게 밀려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세스 취약점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이렇게 그렇게 합해져 있고, 이게 기존에 있던 것들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그 하나의 일부로 이제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021년도에서는 어떤 것들이 1위로 되어 있고 또 10위까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하나씩 다음 영상에서 이제 좀 뜯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로큰 액세스 컨트롤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접근 제어하고 관련된 부분들이고, 야하고 조금 관련된 부분들은 또 요거하고 조금 이렇게 H1번하고도 좀 이렇게 좀 비슷해요. 그래서 모예킹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 제어,
미흡이 된다거나, 근데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에 또 인증 처리를 또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조금 비슷한 것으로, 비슷하기보다 좀 이렇게 합해서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합해서 하고, 이제 공통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또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있죠. 아무튼 여기 A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SS가 허용되지 않은 사용자들한테 SS가 되어 있다.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되어 있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A2번 같은 경우에는 암호적인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된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암호화들을 사용했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암호화를 했는데, 우리가 뭐 MD5로 중요한 정보들을 해시값으로 했다거나, 이게 요것을 이제 요즘 최근에는 강제 공격들, 브루트포스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원들이 굉장히 커요, 이제는. GPU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더 빨라졌다. 이게 그 빨라진 거에 대해서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암호화들, 강한 암호화들, 뭐 SHA-256 같은 경우에도 뭐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는요. 근데 아직은 위험하진 않아요, SHA-256이요. 근데 요걸 이제 512나 기타 더 강한 암호화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신뢰된 암호화를 사용한다. 뭐 SHA-256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해야 하는 거지, 뭐 기존 영상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뭐 랜섬웨어나 그런 것들은 막 자기네들이 만든 암호화나 막 이런 것들을 막 사용을 했거든요. 키값들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A2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인젝션 공격 같은 경우는 많이 있죠. SQL 인젝션이 대표적인 것이지만은 OS 커맨드 인젝션 같은 경우나 뭐 PHP 인젝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실 OS 커맨드 인젝션이나 PHP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발생하진 않죠. 시대가 좀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OS 단이나 아니면 PHP 단에서 보안들이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아직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HTML 인젝션이나 아이프레임 인젝션, 뭐 LDAP 인젝션 이런 것들도 다 인젝션 쪽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시큐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게 디자인 설계 단계예요. 우리가 시큐어 코딩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이제 시큐어 코딩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죠. 이런 것들 다 시큐어 코딩하고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시큐어 코딩 할 때 우리가 이제 디자인 설계 단계부터 이렇게 개발이 다 완료되고 난 뒤에 우리가 뭐 SQL 인젝션이나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을 패치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 설계 단계부터 보안성 등 검토를 좀 하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해서 디자인 쪽이라고 하는 것들이 새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뭐 요것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길어지겠죠. 뭐 시큐어 코딩과 개발 단계에 고려할 부분들, 그 다음에 오픈존 보안성 검토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들도 다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4번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걸 되게 중요시 합니다. 제가 중요하신 건 사실 인젝션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들, 뭐 인증 처리 미흡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인데, 요건 이제 시큐어 미스컨피규레이션입니다. 우리가 보안 설정들이 미흡해 가지고 발생하는 것들이죠. 뭐 인덱스 오브 취약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난 뒤에 기본적인 어떤 보안 설정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계정 설정이나 그런 것들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취약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6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픈소스 도구로 많이 이제 배포가 되면서 그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오픈소스요. 그리고 특히 이제 게시판, 국내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좀 이쁘게 뭔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게시판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에디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에디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취약점이 미패치된 것 같은 경우나 뭐 굉장히 오래된 버전들 같은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취약점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많은 사용자들이 막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워드프레스 취약점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도 이제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플러그인 같은 거, 취약점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래된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고, 그 다음에 신규 취약점들이 나왔을 때 많은 사용자들이 바로바로 패치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공격자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나 그런 것들을 많이 뿌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7번 같은 경우에는 인증 처리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죠. 인가하고 인증 처리와 관련된 부분들이고, 뭐 다른 사용자의 게시물을 뭐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력서 페이지에 접근한다거나 굉장히 모이킹에서 많이 나오는 취약점입니다. 사실 저는 요거를 항상 A1번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건 A2번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A7번으로 조금 내려간 것이 있죠. 근데 요것이 또 요거하고 A1과 좀 관련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인증 처리하고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데이터의 그런 무결성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요거는 이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조금 여기에 들어갔다고 나와 있, 아니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가 아니고 A8번에 우리의 역직렬화, 이 역직렬화 같은 경우에도 무결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력과 검증과 무결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존에 있던 이 역직렬화와 관련된 취약점들이 여기에 좀 포함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09번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A10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새로 신규로 들어갔던 것이고, 이게 9으로 예, 9번째로 예, 다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안 쪽을 했을 때 통합 로그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의 중요성들은 점점 커지고 있죠. 서비스들이 많아지고 데이터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한 곳에다가 좀 모아가지고 로깅을 하자.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9번째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A10 같은 경우에는 새로 나왔습니다. 근데 SSRF 취약점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버건팅이라 그런 데에서도, 그리고 최근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API들 서버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API 사용하는 것들이 람다라고 람담수라는 것을 사용해서 저희가 서버리스, 이게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처럼 보이는 그런 소프트웨어 형식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함수 기반의 API 함수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AWS 같은 경우는 그런 데에서도 이 SSRF 취약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SRF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조금 이제 OS 커맨드 인젝션이나 그거하고 조금 살짝 같은 것처럼 들어가는데, 결과들은 같은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서버 쪽에서 서버 쪽에서 이것들을 이제 자기가 명령어를 서버에서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줘 가지고 서버에서 우리가 공격자가 원하는 정보들을 이제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공격들을 우리가 SSRF 취약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요렇게 변경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실무에서도 거의 항상 이 기준점을 가지고 많이 담당자들이, 보안 담당자들이 설명을 듣기를 원하니까요.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신뢰되는 기준이죠. 신뢰되는 함수, 항목들에 대해서 요걸 가지고 웹패킹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요걸 기준으로 공부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영상에서는, 물론 이제 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것들을 하나씩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세히 한번 좀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